못 잡을 것 같으면 부동산은 결혼해. 예, 아까 제가 그 복습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둘째 주 첫 시간, 셋째 주 첫 시간, 넷째 주 첫 시간. 매주 복습할 때 예, 그것만 따로 들으십시오.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들으면은 대체로 어떤 내용들을 한다라는 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고 어떤 내용들을 한다 그걸 다 들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들을 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전에 수업을 하면은 그날 한 거 그날 한 거를 한 30분 정도 요약 정리하는 촬영을 따로 할 생각이 있거든요. 뭐 여기서 못하더라도 다른 데서 할지라도 그 촬영한 거를 인터넷에 올리면 거기 한 240분 정도 되겠죠. 그러면 38이 24, 8주에 걸쳐서 하면은 그죠? 240분 분량이니까 4시간 분량이죠. 4시간 분량을 전체 전범위를 요약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반드시 여기서 촬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워낙 지금 부족한 편이라 시간을 따로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촬영을 하면은 그 촬영 파일을 이쪽으로 주면 되니까 그죠? 뭐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죠. 사람들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상하게 어떤 과목은 잘 안 들어와요. 정말 환장합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제가 뭐 죄 지은 것 같고 막 그렇죠. 이럴 때는 과목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충분히. 근데 어느 정도 그 돌파구를 이렇게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탁 트입니다. 어느 순간 탁 트이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지난 화요일도 그런 분을 뵀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아예 안 보고 막 오히려 더 봐야 되는데 안 보게 되죠. 근데 그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돌파를 했다고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분씩 정도 매번 복습하는 거 그걸 자꾸 보니까 전체 이게 틀이 보인다는 거죠. 대체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따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숫자가 약하거나 뭐 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숫자가 약하면은 일단 그 아예 제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은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무리 그 숫자가 약하다 해도요 한 두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그 부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못하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게 계산 문제를 못 풀더라도 합격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아니 이거 40점 받고 민법 80점 받으면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 중에는 정말 개론을 90점 넘었어요. 개론을 95점 받았는데 그 해에 민법을 딱 40점 받았어요. 그렇게 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그 1차만 합격했어요. 그 사람은 1차만 합격한 사람도 그 해는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 덕분에 합격했죠. 제 때문에 합격했다고 제 덕분에 합격했다고 막 고맙다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예의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민법 교수님한테 가서는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결혼한테 가서는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근데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사람들 다른 사람도 악수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몰랐죠. 예, 그리고는 이제 같이 저녁 먹고 2차를 갔어요. 2차를 갔는데 이제 또 바로 앞에 앉았던 거예요. 이렇게 2차 하는데 술 마시는데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데 결혼이 95점이에요. 민법이 40점이에요. 예, 그 사람 민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근데 다행히 결혼이 잘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돌파구를 마련은 해야 되니까 얘는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59쪽에 지역분석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지역분석 개별분석인데요. 요놈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어떤 걸 묻는가 하면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그 여기도 지금 분량이 너무 많은데 일단 지역분석의 의의라고 하는 거 있죠. 의의라고 하는 거는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지역분석의 필요성이나 지역분석의 목적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지역분석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좀 참고로 보십시오. 너무 다 이렇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관련 가치 재원칙 이것도 그 괄호 4번이나 뭐 괄호 1번 정도, 1번 4번 정도 뭐 이런 정도 보시고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 시 유의 사항 있죠. 요거는 아예 삭제하십시오. 삭제를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분량을 좀 줄여야 되니까.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대상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죠. 자, 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해서요. 주로 이렇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서 질문을 합니다. 요거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출제합니다. 그 지역 분석의 대상에 지금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지금 그 인근 지역이 563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개념하고 인근 지역의 특징. 자, 요거는 이제 다 봐야 돼요. 이건 다 봐야 됩니다. 괄호 4번까지 다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괄호 5번, 6번은 중요도가 낮아요. 괄호 5번, 6번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다음에 괄호 7번 넘어가시면은 566쪽에 거기는 이제 동그라미 1번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그게 이제 인근 지역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그 내용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566쪽에 유사 지역 있죠. 동일수권 내 유사 지역. 요 내용을 또 좀 묻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수급권에서 567쪽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괄호 1번 동일수급권의 의의 요거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괄호 2번 괄호 3번 요거는 여기 뭐 그렇게 분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출제 비중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다 봐주시긴 하십시오. 요것도 다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세 가지가 지역 분석의 대상인데 얘가 동급은 아니에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동급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얘가 같이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나란히 얘기할 때는 이게 동급일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가 동급이 아니에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지금 요 건물 있잖아요. 요 건물이 있으면은 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업용으로 요런 이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일정한 범위가 있죠. 아파트 단지 나오기 전까지. 요렇게 획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공법상 용도 지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가 봐서 이 정도면 비슷하겠네. 이렇게 해서 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요 일정한 범위를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유사 지역은 요 지역하고 비슷한데 다른 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데 다른 데 이런 데가 있나요? 유사 지역이 있나요? 이런 건물 이런 이제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다른 지역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대전에 유성에도 있나요? 아 노원에도 있고 아, 그렇게 그런 게 유사죠, 유사죠. 그런 게 유사죠.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비슷한 지역인데 동일 수구권은 이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을 해요. 포함을 하는데 이걸 다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고 조금 빠지기도 하느냐, 이거는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은 대체 경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점포를 얻을 수 없다면은 다른 지역 어디까지 가서는 같은 범위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범위예요. 수요 공급을 줄인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좁혀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넓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이 동일 이 대체 경쟁 관계에서 동일 수급권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대체 경쟁 관계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가까이 멀리 이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유사 지역이고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고.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은 동급이 아닌 거죠.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얘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료 수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 수집을 나갈 때 인근 지역 안에 있으면 더 좋거든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인근 지역이 없으면은 유사 지역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근데 그 유사 지역이라 해도 동일 수급권 범위 바깥에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동일 수급권을 이렇게 획정을 했다면은 여기 있는 유사 지역에 자료까지 수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하느냐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게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일 수급권이 이게 판단 기준이 달라요. 주거용의 경우에 동일 수급권이냐, 상업용의 경우에 동일 수급권이냐. 그래서 요 동일 수급권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렇게 공부를 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지역 분석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다. 이런 용어들을 좀 일단 익혀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체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에 가격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이 유사 지역이에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만 해두시고 용어 정도 다른 것들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요거는 중요도가 좀 높은 편이고 하니까 좀 읽어보시기는 해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서는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역분석은 지금 이 지역이 뭐 상업지역이냐 또는 주거지역이냐 또는 상업지역 중에서도 이런 업무용 빌딩 위주의 상업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저층 점포 위주의 상업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그 용도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하는 것을 표준적 이용을 판단한다 그래요. 표현이 표준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용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눈 감고 찍었을 때 이렇게 가장 흔히 잡히는 용도, 그 가장 흔히 잡히는 용도가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많은 동네에 가서 눈 감고 이렇게 찍는다면은 어떤 게 제일 많이 잡히겠어요? 주택이 제일 많이 잡히겠죠. 근데 반드시 주택만 잡히는 건 아니죠. 주거지역에도 점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일반적인 용도가 바로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물건이 평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점포, 아까 점포 말씀드렸잖아요. 점포 3층짜리가 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가봤더니만 거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점포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공법상 용도 지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용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공법상으로는 준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봤더니만 상업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지 공법상 용도 지역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적 이용을 판단하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정한 범위가 획정이 될 거예요. 아, 여기는 상업 지역이다. 공법상은 준주거 지역인데 상업 지역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 범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별 토지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요. 가격 수준. 지역 분석에서는. 근데 개별 분석에서는
그 개별 부동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단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판단하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제가 그 평가할 때 가격 재원칙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최유효 이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지금 현재 상태가 최유효 이용되고 있다면 감가할 일이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면 감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인지 이게 뭔지 판단하는 거예요. 주거 지역이라 해도 점포가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그 최유효을 판정하고 그리고 그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얘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 얘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예, 이게 이제 선행 분석이고 이게 후행 분석이에요. 이게 먼저 하고 이게 나중에 하는 거고요. 이게 전체 분석이라면 이거는 부분 분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많이 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569쪽 이제 개별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개별 분석의 의미 및 필요성에서는 그 괄호 1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괄호 1번을 봐주시고요. 다음에 570쪽에 가시면은 2번 개별 분석에 의한 최유효 이용의 판정 이거 있죠. 이거는 난이도가 높고 중요도가 낮아요. 이거는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번은 패스하고 지나가십시오.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넘어가시면은 572쪽에 572쪽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의 관계 있죠. 여기에서 많이 물어요. 어떻게 많이 묻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요.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의 결과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거나 개별 분석은 하면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엇갈려가면서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안 높아요. 이거 비교하면서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물으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기는. 그리고 얘가 조금 이제 약간 더 어려워요. 얘가 약간 더 어려운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정도만 이번 순화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분석 개별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으로 넘어가시면 581쪽이죠. 581쪽에 이 581쪽은 모두 다 삭제예요. 모두 다 삭제고요. 582쪽으로 넘어가셔서 삼면성부터 보시면 돼요. 자, 582쪽의 삼면성. 아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했죠. 원가 방식은 요거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 비용성. 비용성의 원리.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 아까 이거 원가 방식은 원가가 이제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계산한다 그랬죠.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수요자 측면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공급자 측면에서 파악하는 거죠. 공급자 측면이 반영된 가격이에요. 공급자 측면이 반영된 가격이고 이거는 그다음에 맨 밑에 수익 방식은 장래 발생할 수익을 보고 판단하는 건 누가 더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앞으로 이 물건이 얼마나 이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수익성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요자 측면이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성이라고 하는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비교할 때 뭐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이미 거래된 다른 사례 보고 비교한다 그랬죠. 이미 거래됐죠. 다른 사례가 거래됐다는 얘기는 수요자도 있었고 공급자도 있었거든요.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 사례. 거래 사례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는
시장성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를 삼면성이라 그래요. 공급자 측면이 강조되는 가격이냐, 수요자 측면이 강조되는 가격이냐, 양쪽이 모두 다 반영되는 가격이냐, 요거를 삼면성이라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것도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요것도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거기 이제 원가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 예, 가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격 구하는 거죠. 그게 원가법이고요. 예,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환원이라는 단어 쓰고 있죠. 환원은 원래 원상태로 되돌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원상태로 되돌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수익을 장래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려면은 내년, 후년, 저후년 얼마씩 수익을 내는지를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 가격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현재 시점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현재 시점, 앞으로 발생할 거를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환원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원시킨다. 지금 그렇게 해서 환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가격 구하는 3방식 있죠. 이 3방식에 문제가 100%가 출제가 된다면 가격 구하는 문제가 90%고요. 임대료 구하는 가격과 관련되는 문제가 90%, 임대료와 관련되는 문제가 1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도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요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이론적으로 깊게 안 들어가요. 대신 용어는 구별은 해야 돼요. 여기가 적산법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수익 분석법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 시험에서는 요 괄호 넣기도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요거 괄호 넣기 가 여기 괄호 넣기 나 여기 괄호 넣기 다 이렇게 문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을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물었어요. 구별할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도 물은 적이 있어요.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이제 틀린 거죠. 이렇게도 물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틀리면은 정말 정말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단지 용어일 뿐이잖아요. 예, 이론으로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도는 익혀두시고요. 우리 그 582쪽에 그 표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 표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서도 어떤 거 위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요? 가격 구하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요. 다음에 이제 원가법으로 구한 가격을 뭐라고 해요? 적산 가액 이렇게 돼 있죠. 적산 가액 또는 적산 가격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가격을 뭐라고 그래요? 비준 가격 또는 비준 가액. 요거는 수익 가액 또는 수익 가격 이렇게 할 수 있죠. 적산이라는 말은 싸울 적자 샘산자요. 쌓아 나간다 이렇게. 이거는 더해 나간다 뜻이에요. 더해 나간다. 아까 제가 이거 원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원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돈이라 그랬죠. 그 계산하려면 더해 나가는 거죠. 재료비, 뭐 인건비 이런 걸 다 더해 나가서 계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비준은 뭐예요? 비교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 이런 의미죠.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 됐나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 감정평가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요. 용어가 굉장히 낯설죠.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단 용어가 좀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요. 이게 다른 파트보다도 이게 더 어렵죠. 지금 그 투자론하고 이게 감정평가론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혹시 오늘 처음이신가요? 예? 예전에 공부하신 적 있나요? 아, 책만 좀 보셨어요? 지금 보통은요, 예, 처음 오시는 분이면은 이렇게 감정평가나 투자론 마지막에 투자분석기법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이 사무실에 오늘은 좀 예, 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예, 수업 듣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가장 어려운 파트니까 이거 한번 수업 듣고 다음 주에 안 오면 이거는 내 책임도 아닌데 이게 원래 어려운데 내 때문에 안 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예,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제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꼭 오셔야 돼요. 예, 예, 하여간 이게 이 파트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여기 1월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앞에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사실 11월달부터 들었다 해도 별 차이도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입장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네? 11월 달 이거 안 했다고요? 11월 달에 이걸 안 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약간이라도 했을 텐데 약간 소개 소개 정도 약간 아, 안 했나? 그럴 리가. 약간이라도 소개는 했을 텐데요. 전반적인 거 소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잘 들으셨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예,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들어봐야 돼, 자꾸.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수업을 빠지면은 안 돼요. 예, 투자론도 그렇고 이게 매월 마지막 수업을 빠져버리면 어려운 파트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밀리게 돼요. 예,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요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산 가격은 아까 먼저 뭐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 물건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 이 원가를 다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땅 말고 이 건물 그거를 재조달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재조달 원가. 다시 조달한다 이런 데 다시 조달한다. 재조달한다. 다시 조달한다. 조달이 뭐예요? 조달. 예, 여러분들 정부 부처 중에 조달청 있는 거 아시죠?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각종 물품을 예, 조달하는 거죠. 물품. 물품을 조달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쓰는 이런 공문서 용지 있죠. 용지. 용지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야 니들 볼펜 사가지고 왔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이 뭐 볼펜 같은 거라든가 다 이렇게 예, 일괄 구매잖아요.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다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재조달이죠. 이 물건을 다시 만든다 이 말이죠. 됐나요? 예, 근데 그 평가를 할 때 건물 토지 다 평가하거든요. 기계류 다 평가해요. 감정평가사들이. 그러니까 건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달이라는 말을 써요. 재조달 원가 이렇게. 자, 이거는 새 것의 가격이에요? 낡은 것의 가격이에요? 원가로 계산할 때는 새 것의 가격이 계산된 거예요. 일단은 요거하고 똑같은 새 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격입니다. 근데 내가 평가하는 물건이 반드시 새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낡은 것인 경우에는 새 것만큼의 가치가 나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요? 빼는 작업이 남아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원가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빼는 작업이 남아있어요. 빼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 하고요. 그렇게 한 금액을 감가수정액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감가누계액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적산가격이에요.
근데 비준 가격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요.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을 일단 먼저 구해야 돼요.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옆에 거래된 사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10억이에요. 10억. 사례를 조사했더니 이게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얘가 급하게 거래된 거래요. 급하게 거래돼서 10억이래요. 그러면 이 10억을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급하게 거래돼서 10억이면 얘 편, 내 거 평가할 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은 요거보다는 더 높게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높게 거래된 금액으로 수정을 했더니 12억이라면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정할 때 2억을 더하기 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곱하기 1.2를 해서 수정을 해요. 숫자가 커져야 될 때는 1보다 큰 수를 곱하고요. 숫자가 작아져야 될 때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서 수정을 해요. 또 숫자가 나오니까 벌써. 우리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어떤 숫자에다 1 곱하면 똑같은 숫자죠.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은 원래 있는 숫자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숫자 커졌잖아요. 커지면은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된다. 1.2를 곱해야 12억이 된다고요. 숫자를 낮출 때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고 숫자를 높일 때는 1보다 큰 수를 곱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수정한다고요.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비율 수정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는 곱셈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 계산 문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려운 계산 문제 아니에요.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원래는 계산 문제가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작년에 여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거든. 이거 계산 문제 이거 계산 한 개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없어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냥 곱하기 해서 이렇게 온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됐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12억이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수정 작업하는 거를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사정보정. 얘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특별히 급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특별히 사정이 개입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 사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정한다고요. 보정 아시잖아요. 보정. 뭐 뽀샵 처리하고 이렇게 보정하잖아요. 이게 보정하는 거예요. 이걸 보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정보정이라고 그런다고요. 사정보정. 그리고 요 숫자를 사정보정치라 그래요. 사정보정치. 예, 이런 숫자 찾아내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자료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주면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자, 근데 얘가 두 달 전에 거래된 거래요. 두 달 전에 급하게 거래돼서 이렇게 됐대요. 그럼 두 달 전에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12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거래된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또 다를 수 있죠. 두 달간에 한 가격이 5%대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의 가격 계산하면 이거보다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 수정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그 수정 작업하는 거를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시점이 다르니까 두 달 동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 올랐어요. 그럼 5% 올랐으면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더 커지면은 12억 6천, 5%는 이제 6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나요? 12억에 10%는 1.2억이고 5%니까 6천만 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해서요? 곱하기 해서. 이때는 뭘 곱할까요? 1.05를 곱해야 돼요. 5%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 커져야 되는데 5% 커져야 된다고요. 1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숫자를 커져야 되잖아요. 숫자가. 커져야 되면은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얼마 더 올랐다고요? 5% 올랐다 그랬죠. 5%. 두 달 동안에. 그럼 1이라는 숫자에 5%가 뭐예요? 5%가 0.05라고요. 퍼센트. 지난번에 제가 밴드에 퍼센트 하는 거 올려드렸죠. 예, 퍼센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퍼센트가 우리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퍼센트는 거의 다 등장하는 거예요. 퍼센트 해야 돼요. 1 플러스 5% 이 소리예요. 1 플러스 0.05요. 그래서 1.05를 곱한다고요. 이 숫자를 시점 수정치라 그랬지. 시점 수정치. 이렇게 해서 계속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있는 지역과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이에요.
얘는 좀 괜찮은 동네에 있고 얘는 좀 못한 동네다. 그러면은 좀 숫자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낮추는 그 숫자는 1보다는 작은 수를 또 곱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정 작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거나, 지역 요인 비교한다거나 또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것을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정 작업 아시겠죠?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그다음에 수익 가격 구하는 거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해서 구해요.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럴듯해 보여요.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돈에다가 내가 평가하는 게 새 것은 아니니까 빼는 작업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빼는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 가격에서 뭐 좀 숫자를 키워야 되는 사정이 있으면 키워야 되고, 숫자를 좀 낮춰야 될 사정이 있으면 낮춰야 되고, 그렇게 비교해서 하면은 이 물건의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교 해가지고. 근데 얘가 제일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게 나누기 해서 가격이 나오느냐.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네. 이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자,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식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제가 애를 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바로 버리면 안 되고, 외워야지, 그때는. 이해 안 되면 일단 외우고, 외우는 것도 안 되면 그땐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식은 간단하니까 뭐 그렇게 외울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6개 방법 중에 이제 가격 관한 방법을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이제 공식 중에서 3개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583쪽에 그 장단점과 뭐 이런 얘기 있죠. 이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따로 보지 마세요. 따로 보지 말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584쪽에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하기는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따로 보지 말 것 해두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진품 명품을 보시면 알아요. 이 시상가의 조정이 뭔가 하면은 진품 명품 보시면은 전광판에 딱 표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감정위원들이 지네들끼리 막 쑥득쑥득 하죠. 그게 지금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 사람과 네 사람이 각각 보는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네들끼리 뭘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조율. 그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법에 의한 가격과 이 방법에 의한 가격과 이 방법에 의한 가격이 다 똑같이 계산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 그게 시상가액 조정이에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놔두고요. 다음에 585쪽에 가시면은 가로 4번, 5번 삭제하십시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부터죠. 이거 원가식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미리 좀 쉬고 하겠습니다.